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90살 된 오희춘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죄인이 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 억울함을 들어보구가.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매년 이날은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4.3 희생자들이 넋을 달래는 4.3 해운 방사탑제가 열립니다. 저는 매해 참여했지만 올해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주 4.3 수영입니다. 17살 되던 해부터 저는 죄인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 2015년쯤부터 친구처럼 지내던 세 사람이 작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오늘 이 친구들에게 술 한 잔 따라주지 못했지만 마음 깊이 맹복을 빕니다. 정들자 말자 하나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 불고 또 치매들도 걸려가고 걷지도 못해가고 허망한 게. 서귀포시 하여동이 제 고향입니다. 1948년 가을날 부모님이 심부름을 다녀오던 이 길에서 동네 노인 단장에게 끌어갔습니다. 이거 짚어 줄게. 저 시방 푸른 건 집이 우리 밖으로 여기 안그리 있어놨어. 물질 가게 이거 해녀 모집 저 청구사라고 한 도장 찍으리는 우린 그 음식 그를 이거 봤으면 좋겠어. 그런 이 남로당 생각 공수 폭도 생각은 생각도 아니고 물질만 가진 도장 찍었단 분은 그게 엄뚱한 짓을 해본 거죠. 서귀포 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남로당 조직부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후 제주시로 보내졌다가 어느 날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이름을 부르더니 전주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형무소 가서야 제가 1년형을 받은 걸 알았습니다. 아이 억울하고 음식은 막 짱 앞에서 총살 팡팡 해가는 게 죽지 마라고 사람 안 드시면 헌 몸에 아무 몸도 없어서 죽는 것에만 막 두려웠죠. 무슨 너 무슨 생각 무슨 생각도 없고 진짜 살려만 주시면 헌 생각. 형무소에서 또는 형무소를 나와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목숨을 건졌지만 제 청춘과 저의 꿈은 산산조각난 채로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폭탄 떨어지면 굽는 연습만 하던 분 안에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내 중태비 쪽에 기왕 조금만 처박으네 줄임마타그네 서귀포 중학교만 3년 나와그네 희심인 선생이라도 희심인 이런 그 사삼은 만나지도 않으실 건데. 저는 어린 적 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손주들과 다른 아이들은 억압과 구속 없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2017년 4월 19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지난해 초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3 때 군사재판이 입법했다는 걸 인정받아 좋은 나라, 떳떳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실을 드러나야 했으니까요. 주위에서도 뭐 얘기하는 분도 없고 외갓집에서도 얘기 안 해주니까 무슨 또 우리 어머니가 설마 그런 피해가 안 된 걸로 알아가지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 뭐 우리 집안은 사생 피해자가 없구나 하면 이런 생각만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98로 해줬구나. 어, 나오다. 어떤 밥이나 잘 잡사 점수가. 허설 걸어댕기지만 하고. 예, 나 봐줄 때까지 건강히 있어야. 예, 들어갑소, 예. 이제 70몇 년 만에 명예회복하고, 뭐, 부재 판결 난 것도 좀 감지덕지 하지만은, 조금만 인측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좋을 건데 이것도 너무 사람의 욕심이죠. 아무리 세상에 바뀌었다고 해도 사사물 입 밖에 꺼내기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날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없었다면 저도 많이 망설였을 테지만 함께 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정에 나가서 그 법관한테 자기의 있었던 과거의 억울함을 얘기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70년 채증이 다 이게 풀어진 것 같다고 설령 이걸로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대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그 어떤 그 보상, 배상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 귀중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삼 당시 시대가 흉흉했어도 저마다 가슴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2530명의 잃어버린 세월과 못다 핀 청춘을 보상받을 길은 없지만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